막걸리 한잔 드릴까? 아유, 막걸리 안 먹어. 나는 술 전혀 입에도 안 되고. 우리는 입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한번 얼굴가 막 홍당무가 되고. 몰래. 그래서 정님이가 술을 잘 먹으니까. 정님이는 왜 술, 자네네 집 가서 술 먹지? 그 여기 있었던 술 안 먹었다. 그거, 아, 자네네 집 가서 버렸다. 그거, 아, 자네네 집 가서 버렸다. 착한데. 한 잔 드세요, 뭐. 아, 난 술 안 먹어. 내가 위도 나쁘고, 눈도 침침해. 이랬는데 뭐 술 먹으라 하는. 아니, 이제 잘 시간이니까. 술을 하지 말고 속에 소풍이나 좀 꽂혀둬라. 막걸리 내일 하나 더 사가야 되겠어. 아유, 그거 다 먹나? 네? 다 먹는 거야? 아니, 그것도 한번 성분이 먹지. 술은 뭐 저는 명절날 이럴 때는 한 뭐 3일, 4일 집에서 놀면 솔직히 몇 단 돼요, 진짜. 음복도 안 해, 음복. 음복은 정님이 가해. 예, 전 안 하고. 야, 빨리 여기다 이래 놔놓고 희 없다고 이래 놔놓고 희 대신 이거 먹고. 그래요? 이게 또 술 한 잔 나왔잖아요, 그러니까. 그렇지, 안 먹고, 그만 먹어. 아니, 이거 막걸리 한 잔만 먹어. 회장을 가져 줘야지. 아, 그냥 맛있는 거를 늦게 내줘가지고 이걸 다 못 먹었네. 이게 뿌렸죠. 상류 없는 것 해도 한 번 이게 뿌려. 아, 그래도 사회 사랑이 대단하시네. 형님이 전화 왔네. 여보세요? 저쪽에서 밥 먹고 있다. 형님. 아이고, 뭐 아까 전화 했는데 뭐 내가. 그랬어요? 응. 야, 니는 왜 안 오노? 니 좀 왔다 가지. 뭐라고? 잘 들키지도 않는다. 이거 안 들리니까. 여보세요? 여보세요, 너씨. 최정임 씨가 오신 거예요? 야, 정말 어머니 최고. 저거 잘 먹는 게 술 띠내나? 응? 저거 잘 먹는 게 술 띠내나? 뭐라고요? 술 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. 안 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. 술 끊죠. 사안이 많아. 그렇다 하겠는데. 어떡하냐? 그런데 저 후포리에 저기 남재현이라고 아까 그 해놓은 거, 네. 그래. 그래, 그거 언제쯤 오나요? 그래요, 그래요. 네, 네. 이거 상 좀 도와드릴까? 아니, 도와주면 안 되고, 내가 치워야지. 네. 이건 내일 그러면 저 상소 갈 때 가져가야 되겠구나. 이거 먹던 게라 이제 조상인데 맛있다고. 이거 참네. 먹던 막걸리 조상인데 맛있다고. 먹던 게라 이제 조상인데 맛있다고. 이거 참네. 저 배달 왔습니다. 내가 저기 안마시라고 안마기 내가 배달 시켰어. 우와. 와, 의식하신 거 아니야? 아빠가 있는 와, 사장님도 훨씬 큰 선물이다. 아이고, 피 잡아가지고 어디 놔둘 때도 없네. 놔둘 데 없대. 들어갔다. 안 들어가, 어떡해. 우리 냉장 하나 더 사고 싶어도 내둘 데 없어. 뒤로도. 뜯어가 이거 들어가면 뜯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. 이거 뭐고 이제 보소가 있겠네. 누워가지고 뭐 뜯어 뜯어 그런 게 아니고. 맞아요, 그런 거예요. 최고의 이거 선물 아니에요? 이거 비싼데요? 와, 뜯지 말고 다녀 가져가. 아, 아니, 집에 필요 없어. 어떻게? 아이고, 그거 나 그거 끝쳐놓고 사람 있을 때도 없는데. 얘 빼버리고 가죠, 뭐 이것만. 그렇죠. 아니 뭐 이게 무거워. 제대로인데요? 와, 오, 굉장히 파장 건데. 근데 야, 너무 크네요. 제대로네, 제대로. 저거 갖다 놓으니까 후포리 이발소 같기도 하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발 놓고 이제 발도 이제 주물주물주물가 주는 거 하고 하는 거예요, 쌤. 그렇죠. 아이고, 자네네 이제 같이 갖다 놓지. 엄마 이자. 집도 좁고 갖다 놔도 있어서 답답하다. 좁고도 그지 그래요. 침대도 하나 열래도 방이 좁아서 안 넣는다고. 꽃이 가면 비 오면 방에 다 들어와 눕는데.
상큼한데요? 어? 그럼 그렇지.